안녕하세요. 지금은 오전 9시고요. 라리 데리고 동물병원 갑니다. 라리가 입냄새도 좀 나고 깃털 상태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건강검진 겸 안심 비용으로 저번 주에 예약을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하이, 병원 다녀왔고요. 일단 라리 털은 물리적으로 마모가 된 거래요. 그래서 라리가 과하게 그루밍을 하는 거거나 어쨌든 물리적으로 마모가 된 건데 쭉 지켜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라리를 항상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를 과하게 자기가 부리로 다듬는다기보다는 워낙 많이 놀거든요. 이렇게 막 소파 뒤에 들어가서 벽 이렇게 긁으면서 올라오고 제 바지 안에도 막 들어가서 막 놀고 그래서 마모가 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오틴 얼마 전에 구매해서 먹이고 있고 또 장난감을 좀더 다양하게 줘서 라리가 털이 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놀수 있도록 해보고 그리고 입냄새 나는 거는 약간 소낭에 살짝 세균이 있대요. 소낭염까지는 아니고 세균이 좀 많은 편이어서 약을 받았어요. 이거를 주사기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할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뱉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매우 피곤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단 저도 아침을 먹겠습니다. 세균이 있다고 하니까 뭔가 내가 제대로 안 먹였나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라리를 위해서 야채들을 사왔어요. 과일이랑. 저는 점심으로 닭 안심을 구워 먹으려고요. 닭 안심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먹기 편한 듯이요. 여러분, 아침입니다. 닭 안심 야채 볶음이랑 파프리카. 어제 다리 운동했거든요. 헬스장에서. 그래서 서서 요리하는 게 피곤하네요. 닭 안심 맛있는데요? 지금 느낌상 한 오후 4시 된것 같은데 1시밖에 안 됐어.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벤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즘 물가가 비싸지면서 외식비가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회사나 학교에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해요. 또 제가 아는 분이 도시락을 만드시는데 이걸 필요하신 구독자님들께 한번 써보라고 드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광고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데어코 2단 도시락입니다. 색상은 이름이 되게 귀여운데 요게 쌀, 그리고 이게 연어, 그리고 요건 시금치. 그리고 이렇게 현악채쌈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텐 도시락통이에요. 너무 귀엽죠? 도시락통 안에 넣을 수 있는 이건 소스통이거든요?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게 좋은 게 여러분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데워먹을 음식 싸가기도 너무 좋고요. 2단 도시락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단만 쓰셔도 돼요. 소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다 분리가 돼서 세척하기가 편해요. 여기 칸막이가 있고 이 스팀 도시락통에도 이렇게 칸막이 아무렇게나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약간 이렇게 코너로 몰아도 되고. 그래서 요 귀요미 도시락을 저희 구독자분 15명 내외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평소에 나 도시락 한번 싸가볼까 고민하셨던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원하시는 색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으니까 그 제가 보여드린 6개의 도시락이 있었잖아요. 여기 중에서 원하는 도시락을 댓글 남겨주시고 참여해주시면은 많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홍보도 마쳤으니 좀 쉬고 와야겠어요. 저의 지금 생체 시계는 한 오후 7시거든요. 그래서 좀 쉬다가
저녁 먹을 때쯤 다시 오겠습니다. 약을 줘볼게요. 일단 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동물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코너로 모은 다음에 주스나 이유식을 넣어주면 된대요. 병원에서는 오렌지 주스를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 설탕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낮에는 귤을 즙을 짜서 넣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블루베리 즙을 한번 넣어보려고요. 이건 블루베리 100%여가지고 설탕이 들어간 건 아니어서 좀 더 라리가 먹기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주사기에 한 요 정도까지 오게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20까지. 왜냐면 그 이렇게까지 많이 하면은 먹일 때 힘들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녹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불투명한 색깔이 나왔잖아요. 앵무새를 아야 앵무새 쌈을 싸줘야 돼요. 앵무새 쌈 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손가락을 하나 희생해서 손가락 넣고 사실 한 80% 먹일까 하는 느낌이에요. 그치만 나의 최선이다. 안녕 여러분, 갈릭입니다. 오늘은 카페 가는 날인데요. 지금 약간 식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카페 가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도시락을 싸가려고 합니다.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그 도시락, 거기다가 닭 안심살이랑 브로콜리 볶아서 갈 거예요. 원래 어제 저녁에 만들어놓고 그냥 가져가려고 했는데 어제 일찍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아침에 만들어 갑니다. 오늘 너무 개운하게 잘 잔 거예요. 지금 컨디션 매우 좋아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닭 안심, 브로콜리, 그리고 양배추 있는 것도 좀 넣을게요. 안 돼. 이게 달아가지고 한 단만 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개 10킬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깨란. 여러분 저 준비 이제 다 했고요. 라리밥도 같이 도시락통에 넣어서 갈게요. 여러분 준비 완료. 카페 가서 봐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 하나 따뜻한 걸로요. 네. 영수 좀 드릴까요? 아니요. 오늘 제가 마감하는 날이에요. 퇴근. Good morning, 여러분. 완전 늦잠 잔 글릭입니다. 첫 끼를 먹을 건데요. 참치가 있나? 왜 왔다? 왜 왔다? 어, 벌레. 어! 어! 벌레. 참치캔이 있네요. 참치 대파 파스타를 해먹겠습니다. 제가 밥 먹으면서 볼 것은 ADK 러브하우스라는 건데요. 일본 영화인데 몰라 인스타그램에 떴는데 그냥 한번 봐보려고요. 참고 보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어요. 12분 봤습니다. 지금 12분.
어제 마녀 배달 쿠키 시작했으니까 그거 볼게요. Hello 여러분. 몇 시간 만에 카메라를 켜는 것 같네요. 저는 운동도 다녀오고 오늘 오랜만에 비가 안 와서 도로 산책도 얼른 다녀오고 오랜만에 추천해드릴 책이 있는데요. 러브 몬스터라는 책입니다. 친구가 엄청 흥미진진하다고 해서 저도 다운받은 책인데 흡입력이 상당합니다. 살짝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서 더 재밌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책을 읽었었는데 요즘 사회적 요런 막장 주제가 한국 소설계의 유행인가 봐요. 추천드립니다. 이제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다 읽을 겁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왔고요. 지금 빌리오 앰플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냥 뭔가 오랜만에 이거 나 아직도 잘 쓴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이런 제품들 제가 사용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않으니까 뭔가 내가 광고만 하고 나면은 안 쓰는 것 같이 비춰질 수도 있으려나 싶어서 물론 이거는 광고한 지도 정말 오래된 제품이긴 하지만 두피 앰플은 계속 이거를 써주고 있습니다. 어디 건지 몰라. 2년 전에 미용실에서 커트하고 서비스로 받은 거였어요. 그때 새로 생긴 미용실이어서 서비스를 주셨는데 올해 사용 기한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이 헤어 세럼에는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미용실에서 머리 잘랐을 때가 진짜 살면서 해본 커트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커트였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뒷머리부터 잘라가지고 앞에까지 왔을 땐 이미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전 분명히 단발을 하고 싶었는데 숏컷이 돼버린 머리였는데 이 사태를 인지할 때쯤부터 그냥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시각을 포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약간 실성해가지고 그냥 그 머리 마무리할 때까지 거울 안 보고 당연히 이거 주셨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뭐 그 미용실에서 나오자마자 모자를 썼나 안 묶이는 머리를 억지로 묶었나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머리를 하고 나서 아 나한테 제일 안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은 이 머리 스타일이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죠. 하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이렇게 긴 머리가 됐네요. 그 다음에는 요즘 쓰는 앰플과 수분크림 이게 토리든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인스타 광고해서 받았고 이것도 그때 같이 받았나? 중간중간 쓰다가 새로운 거 테스트하고 새로운 거 광고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방치되다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광고했던 마녀공장 앰플과 크림 다 쓰고 나 이거 남은 거 다 써야지 해가지고 요즘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토리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 같은 라인이에요. 수분감이 엄청 좋은 그런 세럼입니다. 아 여러분 저 봄 타나봐요. 인생이 노잼이야. 저는 인간이 날씨가 좀 더워져야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마음은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법륜스님이 어떤 영상에서 했던 말인데 마음의 본질이 변하는 거. 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냥 나쁜 것도 마냥 좋은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 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되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별로인 날들이 있어도 아, 또 이러네 이런 느낌. 지금은 노잼 시기다. 근데 이렇게 말한 지도 지금 몇 달이 된 것 같아. 계속 노잼 시기. 그래서 제가 요새 자꾸 그렇게 도파민 중독인가 봐요. 안녕 여러분. 운동을 마치고 지금 친구랑 점심 먹으러 갑니다. 오늘 좀 예쁘게 입고 친구한테 사진도 찍어달라고 해야지 이랬는데 오늘 친구랑 점심 약속 때문에 그 PT 시간을 좀 당겼거든요. 평소보다 앞당겼더니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되게 촉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운동복 차림으로 밥 먹으러 갑니다. 초밥 먹으러 갈 거예요. 쿠쿠. 예전에 한 번 가봤는데 오늘도 먹으러 갑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무섭고 부작용 있을까봐 골랐고. 난 그냥... 진짜 안 맞고 그냥 자연 흡수 돼가지고. 나도 그렇게 그래도 아주 아프도 나빠. 감사합니다. 안 찍어줘. 그런 것도 너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내가 세계 지리를 너무 모르더라고.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왔습니다. 오늘 다이소랑 올리브영을 갔다 왔어요. 제가 이 사야 되는 걸 몇 주 동안 안 사고 있었거든요. 밖에 안 나가서. 먼저 다이소에서는 이 알코올 수압이랑 마우스 패드를 사왔어요. 마우스 패드가 오피스 하나 있긴 한데 여기 쇼파 있는 데서도 제가 컴퓨터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 마우스 패드를 계속 왔다 갔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서재 있는 건 되게 길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아서 여기 바깥에 나와서 할 때 하려고 이 마우스 패드를 네이비색 구매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엄마 줄 거예요. 엄마가 바셀린을 항상 쓰시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걸 자꾸 써가지고. 그리고 올리브영에서는 바디크림 큰 거를 사왔어요. 그리고 브로우 펜슬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롬의 샤프 브로우 그레이스토프 이거 사왔고요. 이 바디크림 여러분 말할 거 있어. 제품 받았는데 되게 잘 썼거든요. 휘프트 무어 버터. 향이 너무 좋아. 되게 텍스처도 좋고 부드러워요. 엄마 왔다. 왔어! 한 번만 더 쓰면 다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근데 이거... 근데 이것도 추천. 보면은 씨 같은 것도 있어요. 이 휘프트 처음 써보는데 텍스처가 되게 보들보들해. 엄마! 내가 이거 사왔어. 뭐 사왔어? 바셀린? 이제 이걸로 바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더 잘해줘봐요. 어떻게 잘해주면 돼? 엄마도 몰라? 몰라. 아, 얘기 안 했어? 응.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맞나? 어. 아, 진짜 억수로. 나니 엄마는 카페 가셨고요. 진짜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사이렌 소리를 내시면서 계속 우신 어떤 새 덕분에 자꾸 잠에서 깨가지고 저는 이러면 결국 더 자게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잠을 채워야 돼. 그래서 결국은 엄청 더 자고 지금 또 오후가 됐어. 아,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야. 나리가 시끄럽게 하면 아침에 이걸 끼거든요. 이거 유튜브 보고 산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깨깨깨깨 울어도 잘 수 있어. 저는 이거를 잘 때 끼고 자면은 새벽에 빠지거든요. 어차피 새벽에는 쟤도 자니까 이걸 그냥 침대맡에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빼서 놔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울기 시작하면 이걸 끼거든요. 그럼 이걸 끼고 한 두세 시간에 더 잡니다. 아니, 사실 그때 일어나면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때 눈이 절대 안 떠져. 아침에 눈 뜨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아침입니다. 여기에 상희님은 저칼로리 스위트 칠리 소스를 먹던데 저는 저칼로리가 없어서 그냥 고칼로리. 이거. 라이스페이퍼가 약간 쫄깃함을 줘서 맛있다. 저녁입니다, 여러분. 바질 페스토 파스타랑 양배추 아까 아침에 먹고 남은 거 먹으려고요. 상당히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혼자 아씨를 보내는 게 반드시 내 힘으로 하시. 예. 교실부 보송 술나나 돌 거 같다. 술나꾼이 수백인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밤에 피는 꽃을 팠습니다. 무려 7화까지 봤다고요. 너무 재밌어. 배우 이종원님 덕질을 시작할 것 같아요. 지겨우시죠? 진짜 맨날
맨날 무슨 영상마다 잘생긴 남자 덕질한다는 얘기밖에 안 해, 하느라. 오늘 그래도 너무 드라마만 봤으니까 자기 전에 편집을 좀 하고 자겠습니다.